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함양지부는 2019년 12월 23일 저녁 6시 30분부터 까메요 식당에서 함양문화예술인의 반 및 문화예술인상 시상식을 했다. 이날 박태성 사무국장 이사회로 개회식에서 서춘수 군수 등 내빈 소개, 이현재 회장 직무대행의 인사말, 군수 축사, 공로패, 문화예술인상 시상 및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시상식에서 공로상의 박순복 전 회장이 수상하고 문화예술인상에는 국악협회 정혜숙 회원, 문인협회 김정옥 회원, 미술협회 박기자 회원, 사진작가협회 정민권 회원, 연극협회 조현우 회원, 음악협회 이학수 회원, 연예예술인협회 정유군 회원 등이 이현재 회장 대행으로부터 수상하였다. 이어 축하공연에서 음악협회 성악, 국악협회 사물놀이와 강성갑 국악협회장이 배띠오라 노래, 문인협회 신앙송, 연예예술인협회 정유군 회원 등이 축하 공연을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함양 문화예술인상과 문화예술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문화예술관 정직무대행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성함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애청 문화예술인과의 행사에 바쁘신 분에도 또 참석해 주신 우리 서초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과 문화예술의 공존하는 한강에서 예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일곱 개 단체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술인의 밤입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또 행복한 자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19년 남은 며칠 동안 마무리 잘하시고 20년 꼭 소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답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겨울 맛이 좀 나지요.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 함양의 문화예술인이 마음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뭔가 이거 저 모자도 있으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몇몇이 다 좀 일반적인 행사보다는 많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함양의 우리 예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기자들 다짐을 하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런 또 깊은 자리에 또 많이 오셨습니다. 현재 전 우리 박순복 회장님도 오셨고 또 지금 현재 오늘 대응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회장님 그리고 일곱 개 단체 우리 회장님 다 오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금전 한 해 정말 어려운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금년도부터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삼삼축제와 같이 하는
문화 건축들은 철명 문화재를 이름을 먹어내서 철명문화재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있었지만은 예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항상 작은 건축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어느 단체에서 가면은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한 데는 그 점에서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함양 문화예술을 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을 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역시 우리 함양 국민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해야 할 산상 엑스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양 국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 그리고 제외 30만 우리 향우들이 다 같이 손잡고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침을 해서 우리 함양군이 전국 어디서 대조명되고 함양군의 영예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바로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년 엑스포를 조직위원회가 금년 1월 2일 날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또 조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한 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대망의 2020년 산삼 엑스포를 향해서 다 같이 전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먼저 음악의 패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마연 대원님이 참여하셨는데요. 밴드를 찍고 있으셨습니다. 태어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오페라죠. 오페라, 라우범에 나오는 아리아, 이태리언이라 불렀습니다. 구안토 멘토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하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청년들의 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박재하 캠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강우록이 하고 우리 강승가 권 의장님이 팬티오라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팬티오라 라는 그 출전조합을 같이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본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식사할 수 있는데 서두른 빛이라고 인터넷에서 지난 수동안 됐는데 우리 최준욱 교수님과 처음 마시고요. 시는 정부 중심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현실을 알고 주시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친구들과 소개합니다.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고 홀로 일어난 괴력을 두려워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모른 밤 하루의 일을 끝낸 작자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밤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물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타임만이다 눈 맞으며 그룹은 그룹만 얼씨구나 부르지 않고 웃어주어 절씨구나 깜짝이며 웃어주어 별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온몸을 내리는 소리밖에는 건전자들 누군지 달려와서 가슴을 가득히 꿈을